유니스트 문제 해가지고 성균관대 공대랑 이렇게 다 합격을 했는데. 예, 정시로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둘 다 합격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직 뭐 시간은 좀 있는데요. 뭐 예치금 넣어놓은 거야, 뭐 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일단은 지금 유니스트 가라고는 해놔가지고, 유니스트에 예치금을 넣어둔 상황인데, 성대도 아직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보류하고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바로 그겁니다, 선배님. 저도 이제, 뭐, 어디가 무조건 낫다, 이렇게 하면 저도 좀 책임이 무거우니까 일단 유니스트 쪽을 권했는데, 몇 가지 장점에서. 그러니까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러면 성대 나오신 저기 또 선배도 있어가지고 또 물어보고 했는데, 학부모님들을 생각은요, 또 아이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은 일단 학교 이름이 성균관대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네. 그렇죠. 그 학교 이름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일단은 말렸습니다. 그 이제 전공이 중요하고 그 이제 성대 같은 경우 또 영어 위주 학교도 아닌데다가 취업도 지금 그렇게 지금 유니스트에 오히려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 그것도 다른 학부모님 또 와가지고 선배님 이거 누가 좀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제가 지금 진짜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또 아는 분도 아니고 오늘 학부모님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제 그 뭐 저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기 아들이 연대 화학과를 갔대요. 화학과를 갔대요. 그 제가 거기 아이들 지금 선생이고 연대 법대 나온 걸 그 뻔히 알면서도 제가 인사를 하니까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인사도 안 받으시더라고. 예. 네. 그냥 지방에 뭐 그냥 과외 선생인가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요. 예. 네. 또 제 자기 자녀가 또 저한테는 학교 후배가 되는데 네. 그럼 뭐 신경 안 쓰신 모양이더라. 와가지고 계속 뭐라 하냐면은 그쪽 부모님들한테 와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낮은 거라도 쓰지 뭐 했냐고 막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연대화학과면은 상당히 과가 낮습니다. 연대화학과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아시겠습니다만은. 화공도, 그러니까 공과대들이 높은데 화공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화공 밑에 화학과가 들어갑니다. 예. 예, 선생님 몰랐습니다. 아, 뭐 이과에서 저기 외대로 옮기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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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빠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 점수에 딱 맞는 과가 보니까 고대 수학과 화학과 같더라고. 예. 우리 담임 선생님 막 그 원서 쓰라는데 반대하고 이제 저기 외대로 가버렸거든. 그때도 선배님 그 수학과 화학과 같은 경우는 이과에서는 좀 순수학문 계통은 좀 낮. 수학문이고 그거는 진짜 자기가 취미 없으면 예. 학교 가면 거의 다 사퇴한다고. 그 좀 낮게 들어가지요 거기가 그쪽들은. 그럼 이제 그게 아주 진짜 뭐 수학이나 화학이 그냥 미친 애들 아니면은. 네. 거기 이제 자퇴하는 경우가. 야, 안 그래 순수학문 쪽이 안 그렇겠습니까? 예.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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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 자기가 예. 네. 야. 네. 아. 예. 네. 아. 그 화학과는
예, 취업도 잘 안 될 뿐더러, 예. 예. 정말 화학 매니아 아니면은 그 가가 되는 과가 아니에요. 예. 1학년 맞춰 바로 그만뒀을 것 같아요. 예. 네. 아. 그, 그래서 학부모가 정말 그 좀 바보다 보니까. 예. 왜 아직도 그런 생각하지? 그래가지고 그 그냥 뭐 본인하고 본인 자녀분들끼리 그렇게 하면은 제가 뭐 말리지 않겠는데 와가지고 그 저희 학부모님 저 가게 하신데 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연고대 낮은 과라도 써라. 뭐 점수가 몇 점인데 어 낮은 과 들어가는 뭐 쉽지가 쉽다고. 쉽지 뭐. 네. 연고대 좋은 거 나와서 지지가 안 되는 현상이야. 예. 네. 낮은 과라도 들어가라고. 예.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저기 그 지금 유니스트랑 성균관대 붙은 학생들한테 학생들 부모님한테 그 마침 학생이 이제 저기 그 손이 누나만 있고 동생은 마침 자리 없었거든요. 다행히 그 없었는데 계속 무슨 뭐 유니스트 같은데 왜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예 예.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 그 아이하고 이제 성대라도 합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스카이 다음에 뭐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간판만 놓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게 아쉬워가지고 저한테 한 몇 차례 전화 왔었어요. 성대 붙었는데 어떡하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제가 아 그래도 그 뭐 물론 결정은 뭐 부모님하고 아, 너가 하는 거지만은 그 유니스트가 뭐 취업률이나 뭐 현재 비전 뭐 미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한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줬죠. 아, 참 답답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성균관대 서울로 가는 게 지금 그 아이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서울 못 가는 거에 대한 그런 조금 자 서울로 이제 진학을 못 하고 어쨌든 유니스트는 지방대 아니냐 해가지고. 예, 서울 못 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서울로 가는 게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대학으로 가는 게 메리트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유학 공부해서 거기서 뭐 유학을 가도 되고. 예. 취업도 훨씬 잘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나마 제 얘기 듣고 아 성균관대 가려고 그랬는데 아 참 좀 생각을 좀 이제 좀 아 마음이 흔들릴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성대 잠시 넣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든 지금 말려가지고. 예. 예, 그게 말입니다. 그게 참, 아. 처음에 뭐, 연대공대 정도 돼서 뭐, 서울에서 다니면 또 이해를 하겠어. 아, 성대공대는 참, 수원에 있죠. 맞아. 수원 있죠. 수원에 있다고, 성균관대. 내 친구도 그거 많이 나왔다고. 내 이과반 출신이라서. 예. 내 어마어마하게 친한 친구들이 거의 다 이, 공대나 이과대학으로 많이 갔거든. 예. 성대공대 자네도 한 3명 있어. 네. 예. 네. 서울 맨날 그냥 시바시바 하다가 내려갔다고. 아. 서울 갔다 그러고. 아. 예. 이파한테 성대 엄청 빨리 합격한 줄 알았대. 네. 근데 그 수원에 있거든, 일천이라고. 예. 아. 선배님. 아. 지금 여쭤봐. 있는 수원하고 다르겠지만은. 예. 문제는 학교의 로케이션 위치가 아니고. 예. 예. 아, 유니스트하고 비교가 안 되지. 예. 아니 실제로 저기 성대 공대는 아니고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온 선배한테 이게 제가 또 이제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한
한살 위에 이제 선배한테 또 연락을 하니까 공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뭐 아 유니스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뭐 지금 성대 그러니까 상경하고 뭐 공대하고 그렇게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선배님 그 선배님한테 여쭤본 게 지금 가장 지금 정보가 많고 지금 정확하네요 선배님. 아 진짜 여쭤봤어야 되는데 선배님 문과라서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50%만. 예. 네. 아. 취업을 따진다면은. 예. 당연히, 저기, 이제, 카이스트, 유니스트지. 네. 그러다 보면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예. 네. 기회가 많다고 거기가 더. 예. 네. 그 유니스트는 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공부 잘하면, 이것도 그냥 보내준다고 내가 들었거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그, 유학 갔다 와서, 목에 교수도 할 수 있고. 예. 네. 아, 좀 다행이네요, 다행. 아, 이제, 유니스트로 확실히 좀 굳혀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갈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등록, 돈 빼가지고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다. 아, 지금 선배님 그렇습니다. 지방 쪽에는 문과고 이과고 간에 학교 간판이 최고인 줄 압니다. 여기, 울산에는 그렇습니다. 서울은 분위기가 안 그렇거든요. 예. 예. 개인의 실력이 제일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어. 예. 워낙 지금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이제 선배 덕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 그런 거 없거든. 예. 완전히 요새는 약육강식 개인주의 시대야. 예. 아. 선배님 저 신년에는 진짜 예. 자기 가치를 가지고 실력을 쌓지 않으면. 예. 아이고 옛날 그런 거기 통하는 시대가 있어서 뭐냐면 내가 입사했을 때. 예. 예. 그만. 다 취직도 됐고. 예. 선배들도 보고 막 그랬거든. 예. 요새 그런 게 없나? 아, 선배님, 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이제 확실히 이제 쐐기를 박을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문과다 보니까 좀 뭐 지금 뭐 친구들 통해 가지고 듣는 건 있는데 조금 뭐 좀 다들 좀 부족해가지고 일단 유니스트를 그 제 또래는 뭔지 잘 모르는 친구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잘 모르더라고요. 예. 장성용 사람 이만한 카이스트 포스텍하고 같은 급이라고 봅니다. 예. 완전 학교가 늦게 창립됐다 그러지. 맞습니다. 예.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보면은 아주 좋은 학교더라고요. 그 급격하게 지금 성장해가지고 그 저도 그 학생한테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포항공대가 먼저 생겨가지고 지금 뭐 탑에 올라가 있는데. 뭐 유니스트는 아직 그 급은 아니지만은 성장 속도로 봤을 때는 미래에 그 울산텍이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예 그 울산에 이제 예 이런 이야기 하나 해줄게. 예. 내 친구 여동생이 있어. 내가 친한 애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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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대전은 거기서 이제 국립연구소 예. 다니면서 이제 이번에 그 딸이 작년에 대학 예. 들어갔다고. 예. 근데 이제 어디로 어디 고민하다가 갔냐면은 여대 자연과학 공간 뭐 하여튼 여대에서 가장 높은 과더라고. 공대나 이런 데서는 공부 잘했더라고. 예. 예. 예, 그, 의대 빼고는 제일 높은 과 중에 하나더라고. 예. 예. 얘는 의대에 가기 싫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전자화학 가르치자. 예. 이 아이는 전자화학과하고, 광주화학기술원. 예. 그니까, 이제, 카이스트 같은 학교인데, 광주에 있는 학교 있다고. 광주과학위원회라 그래요. 예, 지금 그 학생이 지금 거기도 지금 원서 쓰고 있습니다. 광주. 나오지, 그지? 예. 예. 미래 없이 광주과학이대로 가더라고. 광주과학이원. 아, 이화여대 공대랑 광주과학이원. 그래.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들어가서 이제 2학년을 하거든. 예. 아주 재밌게 학교 다니고 있더라고. 아,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내가 보면 광주과학이원은 국립이라서 학비가 공짜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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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 예. 그렇게 얘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예. 야. 예. 선배님, 아,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실제 사례까지. 아. 선배님, 네. 동생이 내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좀 좋아했거든. 네. 아. 그래서 이제 부산하고 같이 가끔 만난다고. 밥 먹고. 네. 지금 이제 마주가 돼 있지만. 네. 예. 그때 이제 그 이야기 하면서 우리 밥 먹었는데 자기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아니 그 고민조차 안 했대. 광주광역하고 이야기 둘 다 학교 갔을 때. 예. 무조건 광주광역이다. 예. 내가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 똑똑하니까. 예.